그냥 들어가야지. 지금 시작이다. 이렇게 빨리 나와야지. 와, 맛있겠다. 무슨 일이야? 배고픈데 식욕이 없어요. 넌 학생들이 귀한 거 같아. 티머지! 예? 티머지로 결제가 가능하다고요? 당연하지! 티머지! 로봇터. 전통시장 티머니 이용 팁 1. 2015년부터 전통시장 내에서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현금이 없어도 교통카드 하나만으로 전통시장을 모두 이용해보세요. 사장님, 결제할게요. 아주머니, 이거 빵 하나 주세요. 할게요. 아직 설명 안 했는데 결제가 된 거예요? 5,000원이야! 무슨 결제! 티머니! 전통시장 티머니 이용 팁 2. 소액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5,000원 이하 구매 시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다 이제 장이나 보고 가야지. 네, 어서오세요. 아주머니, 고추하고요. 버섯 하나 하고 오이 하나 주세요. 보겠습니다. 얼마예요? 네, 만원입니다. 한 번만 할게요. 네. 보겠습니다. 어? 만원인데 왜 9,000원밖에 결제가 안 됐어요? 만원 결제할게요. 잠깐! 버스 하차 후 1시간 이내 만원이상 구매 시 1,000원 할인! 전통시장 티머니 이용 팁 3.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후 1시간 이내 그 교통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.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물건도 싸게 구매하세요. 아, 수고했네. 전통시장 티머니 사용 제도는 2015년 망원시장, 길동시장, 신원시장, 신창시장, 영천시장, 정릉시장 등 6개 시장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서울 시내 330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는 물론 교통카드, 후불 교통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더 편리해진 전통시장, 교통카드와 함께 더 편리하게 즐기세요.